이게 또 안 돼. 쉽게 리필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 팀에서 용산기지 오염정화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의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박상욱 활동가라고 합니다. 평소 일상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뭐 수면 양말과 내복을 입고 지내는 것과 모니터의 어떤 조도 같은 경우는 전 이제 항상 독서 모드? 리더 모드 해놓거든요. 그러면 밝기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뭐 눈에도 점점 피로가 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끼고 있습니다. 네. 기간 동안 어떤 실천들을 할 예정인가요?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제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 전력에 대해서 그 구조를 한번 또 파악해 보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한번 촛불을 밝혀서 책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챌린지를 앞두고 각오나 한마디가 있다면? 저도 좀 배움의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 제가 그 현장들을 낱낱이 파헤치려고 합니다. 또 자가발전기도 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매일 정리도 하고 여러가지 좀 모습을 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아, 여기 자가발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제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네. 여기 옆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자가발전 충전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합니다. 네.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되고 있습니다. 충전된다.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돌려주세요. 네. 이제 자가발전기의 장점은 좀비가 출몰하는 비상상황 때 이 충전기를 이용해서 랜턴을 쓸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수도 있고 또 좁은 공간에서 팔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전완근 운동. 우리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들이 낭비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실까요? 네. 전기를 앞에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저 커튼을 쳐서 바람, 온도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일하시는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겨울에는 보일러 난방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 커튼을 쳐서 온도 관리를 하는 게 일단 좋은 팁이고요. 일단 더 살펴볼까요? 전기는 얼마나 지금 이거 패드도 다 켜져 있는데 다 쓰는 거겠죠? 쓰는 거네요. 부족. 다 이렇게 쓰는 거 같아. 놀고 학교. 전기 없어. 카메라 없어. 이게 더 안 돼요. 네, 아껴 써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레인지도 쓰고 이제 많이 그러는데 다행히 다들 식사가 끝나고 전자레인지를 다 꺼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보면은 메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어쨌든 데이터 폐기물들인데 아주 큰 실천 말고도 그 일상의 짜잔한 부분에서 이렇게 메일을 삭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실천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쌓여서 죄송합니다. 천 통이 넘네요. 네, 다 지울게요. 여러분 이 촛불이 보이십니까? 잠깐 전기를 안 쓰고 촛불로 불을 밝혀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촛불 앞에 서니 또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또 자가 충전기도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돌리면은 전기가 생산이 돼서 그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랜턴도 이렇게 밝힐 수 있고 또 라디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더니 발음이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 혹은 이제 방공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런 자가 발전기 하나 있을 때 진짜 유용하겠죠? 이제야 좀 헌해지고 뭔가 시원한 것 같네요. 일상에서 우리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책이 많은데 습기가 잘 찾아보니까 곰팡이도 자주 쓸고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습기를 들렸는데
전기세 문제 때문에 또 제습제라는 걸 찾아서 놓기 시작했거든요. 물 먹는 하마 같은 것들. 근데 이것도 이제 금방 물이 차니까 또 매번 다시 사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걸로 리필할 수 있는 제습용 이제 염화칼슘이 있더군요. 한동안은 얼마 전부터 이제 물 먹는 하마에 물이 다 차면은 이 제습제도 이제 리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염화칼슘이 채워진 게 보이시죠? 제습용 염화칼슘을 구매하면은 이러한 모직포를 주거든요. 이 제습제의 어떤 규격에 맞춰서 모직포를 자르고 이렇게 덮은 다음에 뚜껑을 덮으면 손쉽게 리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사회학자 장홍규의 밀양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밀양은 오랫동안 투쟁이 이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부울경에 공급하기 위해 송전 경유지를 밀양으로 삼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69기의 송전탑이 세워졌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민주적이지 못했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토지를 약탈하고 그곳에 평생 살던 주민분들은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또 장소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겪어야 했죠. 근데 저자는 그 사태를 밀양에만 한정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식민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컨대 반세기 전에 박정희 정권과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산업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방의 어떤 곳들을 일방적으로 토지를 강탈하고 보상금을 지급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산업화를 수행해 왔는데요. 바로 이것의 연장선상에 밀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분명 소비자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역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녹색연합 사무실까지 지금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버스를 타면서 다녔는데 또 이렇게 걸어서 다니기가 색다르네요. 혹시 탄소 발자국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람의 활동이나 소비에 따라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응해서 산소 발자국이라는 걸 또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걷기를 통해서 저 역시 일상에서 한번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챌린지를 3일간 하셨는데요. 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었나요? 네, 몇 번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챌린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제 낯선 주제를 만나면서 또 하나하나 알아보고 공부도 해가고 일상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